소소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소담소담 코너 바로 그두 번째 시간. 이번 시간의 주제는 바로 모의고사 이후 성적대별 학습 전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 먼저 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감을 유지하며 실수를 줄이자. 이게 바로 학습 전략이 될 거야. 자, 우리 보통 상위권 친구들은 자신의 약점도 잘 알고 있고 문제 출제 유형 파악도 이미 다 끝낸 친구들이기 때문에 사실 누가 더 국어를 잘 하느냐보다 얼마나 더 실수를 덜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등급이라는 생각이 들거든. 그렇다면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들의 오답 문항을 정말 철저하게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어. 즉, 너희들이 문제를 풀때 나는 이러한 사고 과정을 바탕으로 이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틀린 거야. 그러면 나는 어떤 부분에서 판단 미스를 했으며, 만약에 그럼 내가 다음에 이렇게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풀었을 때, 이번과도 같은 판단 미스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다면 너희들의 오답 문항을 철저하게 분석하는 게 맞지. 그래서 다음 비슷한 유형이 나오더라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중위권 친구들은 속도 조절의 문제가 가장 크다. 보통 선생님 문제 푸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의 대부분이 이제 중위권 친구들인데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속도는 정확성과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해. 즉, 정확하게 그 지문을 읽어내리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똑같은 부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는 거야. 집중력도 많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가고 결국 시간이 부족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속도를 목적으로 하는 단지 이런 편법에 가까운 이런 국어 독해. 공부 방법보다는 조금 느린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차곡차곡 정확하게. 하지만 정확성이 바탕으로 된다면 속도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마련이거든. 그런 학습 전략을 너희들이 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중위권 친구들은 과학, 기술, 그다음에 뭐 이런 비문학 지문에 특히 취약한 바로 그 등급에 해당이 되거든. 해당 난이도가 그냥 높게 돼버리면 우르르르르르 그냥 밀려버리는 게 바로 중위권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런 각 지문의 성격이라든가 특성에 맞는 적절한 독해 방법을 너희들이 찾고 그리고 그것을 연구하고 너희들에 맞게끔 취사 선택하여 너희들이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하위권 친구들은 그리고 국어 기본 개념이 부족해서 선지에 나와 있는 어떤 용어를 제대로 몰라서 그것을 풀지 못하는 몇개 중에 하나를 골라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을 거야. 그래서 기초적인 국어 개념, 문학, 문법과 관련된 이런 기본 개념을 익히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례 그리고 다양한 문제에 적용하면서 익힌 개념을 적용해서 풀어보는 연습을 계속해서 해 나가는 전략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할것 없이 이제 자 모두에게 공통되는 거. 모의고사 끝난 이후에 우리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내신 시험이 다가오고 있죠. 그런데 각 학교별마다 성격이 다르긴 하겠지만 모의고사가 끝나고 난뒤 이제 내신을 맞이하게 됐을 때, 우리가 본 모의고사를 내신 시험에 반영하겠다, 변형해서 출제하겠다라는 학교도 굉장히 많을 거야. 그러니까, 모두 다, 변형된 모의고사 문제, 내가 선생님이라면, 그리고 내 교과서에 있는 이 작품과 어떤 식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 그 교과서 작품과의 공통점을 찾아서, 그것을 연결 지으면서, 내가 선생님이라면, 내가 출제자라면, 이라는 관점으로, 항상 그 연관성을 생각하면서 대비를 한다면 분명히 너희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 다음 리나TV 소담소담 코너에서 만나자. 안녕.